어떻게 하면 일상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실용적인 미니멀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고민은 타고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 대신 해준다고 하면 고마운 일들,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일이 저에겐 집안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좀 더 밀도 있게 잘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만들어서 밀도 있게 잘하고 싶은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기들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한 개의 컵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음료를 참 많이 마셔요.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물도 많이 마십니다. 그럴 때마다 손에 잡히는 컵을 사용하게 되면 설거지거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의 컵, 정확히는 한 개의 텀블러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개의 컵을 사용하기로 하곤 뚜껑 있는 텀블러를 선택했습니다. 뚜껑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니까 일을 하거나 밖으로 나갈 때 들고 다닐 수 있어 설거지거리를 늘리지 않을 수 있고, 용량이 큰 텀블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껏 물을 마실 수 있어 좋아요. 여기저기 패브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 높은 건 바로 그릇 받침천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 받침천으로 사용하고 다음번 설거지할 땐 새 받침천으로 교체합니다. 그동안 사용한 받침천으론 싱크대를 전체적으로 닦아요. 인덕션도 닦고 조리대, 주방 가전들도 닦습니다. 설거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할 때마다 싱크대를 닦게 돼요. 이렇게 자주 닦으면 특별히 싱크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받침천은 세탁기에 돌려 따로 손빨래를 하지 않으니까 훨씬 간편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책상 위에 그냥 꺼내 놓아요. 식탁으로 사용하던 걸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서랍을 사용해서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넣었다 꺼냈다 하는 게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좋아하는 물건들이 눈앞에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 대신 물건의 가짓수는 5개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새롭게 추가된 물건은 이 아로마 오일인데요. 아로마 오일로 뒷목을 마사지하고 향기를 듬뿍 맡으며 리프레쉬를 하고 있어요. 편집이 잘 풀리지 않거나 더 이상 글이 써지지 않을 때 가볍게 목 뒤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뻐근한 뒷목과 답답한 머리가 환기가 돼서 꺼내놓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풍기를 하나 더 살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새로운 계절 가전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1년에 몇 달 사용하는 계절 가전은 부피도 크고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집안일을 더 늘리는 것 같아서 구매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한 개의 선풍기를 이 방 저 방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또 너무 불편했고요. 방법을 고민하다가 콘센트 연장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연장선 덕분에 한 개의 선풍기를 이 방, 저 방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해야 하는 계절 가전을 늘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하루의 한 끼는 한 가지 메뉴로 통일했어요. 올 봄부터 시작한 한 가지 메뉴 식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 정해놓았지만 한 끼 식사에서 자유로워진 게 묘한 해방감도 주곤 합니다. 한 달 주기로 메뉴를 바꾸고 있는데 요즘엔 토마토와 치즈, 올리브를 먹고 있어요.
토마토를 썰고 모짜렐라 치즈 3알과 올리브 6알,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넣어 먹습니다. 발사믹 식초의 상큼한 맛 덕분에 더운 여름밤에 먹기 좋아요. 가볍게 꾸린 식사는 선택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건 꽤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유효기한 있는 쿠폰들은 눈앞에 잘 띄게 정리해줍니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하지만 빠르게 사용해야 할 것들은 늘 눈앞에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아온 쿠폰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유효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턴 냉장고 앞에 자석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니까 유효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 줄었어요. 건조된 식재료는 급하게 반찬을 해야 할 때나 장보러 나가기 어려울 때 언제나 좋은 대안이 돼요. 쇠나물이나 시래기, 미역 같은 건 늘 집에 준비해둡니다.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요. 가끔은 무기력할 때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건조된 식재료 덕분에 장보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돼요. 취향에 맞는 건 대량 구매합니다. 보관하기 쉽고 크게 부피가 크지 않는 칫솔이나 수세미는 1년치를 한 번에 구입하고 오래 사용해요. 취향에 맞는 걸 찾을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찾기만 한다면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피로도도 줄일 수 있어요. 지구를 빌려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덜 유해하게 살고 싶어요. 대용품을 찾다가 대나무 칫솔과 천연 수세미는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환경에도 덜 유해해서 대량 구매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옷을 구입할 때 구분해서 세탁해야 하는 옷들을 되도록 구매하지 않아요.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해서인지 옷감 손상이 쉽고 세탁을 하면 주름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톰한 원단에 잘 박음질이 되어 있는 옷이나 주름이 덜 가는 원단의 옷을 구입합니다. 주로 일상복을 입고 생활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탁할 수 있는 옷을 신경 써서 구입하고 건조기를 사용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옷들로 구입하려고 해요. 또 옷을 구입할 땐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옷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한 사이즈 크게 구입하고 있어요. 같이 사용하는 것들은 한 바구니에 보관해요. 필요한 것들을 한 바구니에 같이 보관하면 일상의 집안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스타 밥을 줄 때 필요한 것들을 라탄 바구니에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는데 약과 사료, 무게를 잴 때 필요한 저울을 같이 보관하고 밥을 챙겨줄 땐 이 라탄 바구니만 들고 챙기면 편하더라고요. 꼭 지키는 규칙은 이 바구니에는 스타 식사에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함께 보관하게 되면 이를 줄이기보단 다른 수납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할 땐 그 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구독하고 있는 뉴스 레터들과 쏟아지는 스팸 메일은 메일함 자동 분류를 이용합니다. 메일 자동 분류를 이용하면 메일 발신자별로 메일을 파악할 수 있어서 메일을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스팸 메일함과 메일 휴지통은 주기적으로 비우고 뉴스 레터들은 읽을 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찾아 읽고 있어요.
발신자별로 자동으로 구분되니까 스팸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비울 수 있고, 뉴스 레터들은 이슈별로 호흡을 길게 읽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집 안에 단 한 개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통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비우기 위한 집안일도 늘어나게 되니까요.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주방 한켠에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집안의 쓰레기를 한 곳에서 버립니다.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개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집안일을 쉽게 했어요.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한했구나를 느낍니다. 어릴 때 무한하게 꿈꿨던 장래 희망들은 30대가 되고 나니 유한해졌고, 무한하게 숨쉴 수 있던 공기는 유한한 날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유한함을 깨닫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가 소중해요. 무한히 흐를 줄 알았던 시간은 유한하니까 일상을 단순하게 만들고 좀 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시간을 쌓고 싶어요. 그렇게 일상들을 단순화하면서 제가 해야만 하는 집안일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유한한 것들을 위해 무한히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요. 일상을 단순화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고운 드림.